뉴욕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다. 익숙한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탄소 중립 시대. 왜 뉴욕은 가스레인지를 못 쓰게 하려는 걸까? 뉴욕시 의회는 2021년 12월에 2024년 1월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에 난방과 온수를 위한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2027년 1월부터는 고층 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화석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나 스토브 등을 신축 건물에는 처음부터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뉴욕시 조례에 이어 뉴욕주까지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뉴욕주 주민은 가스로 난방과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부터 좀 더 안전해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궁극적 효과는 탄소 배출량 감소다. 에너지 관련 비영리 단체 RMI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욕시는 법 시행으로 2040년까지 최대 610만 미터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자동차 130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이다. 뉴욕주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4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실제로 이 법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과정 중 하나다. 이후 LA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등 여러 도시로 비슷한 조치가 번져갔다. 신축 건물의 화석 연료 사용 금지 조치는 2024년에도 더 확대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유해성 문제로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로 오래전부터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 제품을 살 때는 자연스럽게 바꾸면 되지만 기존에 잘 쓰고 있던 제품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전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나 법을 만드는 것이다. 난방과 조리에 사용하던 가스 제품이 밀려난 자리를 전기 제품이 대신 채우게 되므로 정책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이자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게 된 셈이다. 또한 가스레인지보다 전기레인지가 훨씬 비싸니 시장이 전환되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2022년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레인지를 신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입비 최대 $840, 배선 공사비 $2,500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 향후 전기레인지 시장은 더 커지고 가스레인지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시장의 방향성 결정에는 소비자의 힘이 작용했지만 정책, 제도의 힘도 크게 작용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기여하듯이 전기레인지 관련 보조금 정책은 전기레인지 숫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용섭 지음 부키